이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야, 즉,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야 우리가 꼭지점도 찾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많거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인식을 오른쪽으로 바꿔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형을 표준적인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이게 바꾸는 절차를 증명한 거야. 문자를 가지고. 근데 증명은 있지, 숫자를 잘 다뤄본 사람이 더잘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연습을 좀 시켜줄게. 알고 있지, 근데. 아니면 좀 어색하진 않거나, 아는지 미숙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여기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 원래는 예의 절반인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더했다가 뺐다가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요거 세 개를 계산해서 x 빼기 2의 제곱, 요거 두개 계산해서 마이너스 끝. 꼭지점이 이제 빼기, 아 미안, 2, 빼기 1이다. 자, 한번 더. 마이너스 2x제곱 6x는요, 먼저 마이너스 1을 꺼내시고요, 여기 이제 3x가 되겠죠? 이걸 완전한 제곱으로 만들기 위해 반, 즉 2분의 3을 제곱해서 더했다가 뺐다가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세 개가 완전한 제곱이고요. 얘는 그렇지 않죠. 전개할 때 초록색 마이너스 이랑 흡수돼 버려. 그래서 요 빨강색은 마이너스 2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9가 되죠. 꼭지점은 2분의 3, 2분의 9. 자, 요런 거 있으면 좀 어려워하는데 별건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그럼 x제곱하고 아이고 2x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망설이지 말고 완전한 제곱 더하기 1 빼기 1 해주고 맨 뒤에 2분의 1은 건드린 적이 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2분의 1 나오고 요 앞에 세 개는 완전히 제곱이 되므로 x 빼기 1에 제곱하고요. 뒤에 있는 이 사람은 2분의 1과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야.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y절편은 또 얘가 잘 나왔어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2, 빼기 2분의 1인데 이게 y절편이에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3, 2분의 9. 2분의 9는 4.5 정도 되겠죠, 아마?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쭉 떨어지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y절편이 0이기 때문에 원래는 0, 0을 이렇게 지나갔었어야 돼요. y절편이 3이니까 0, 3 당연히 지나는 거고 2, 빼기 1 여기고요. 그럼 쭉 왔다가 쉬 올라가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방금 했던 작업들을 하고 아래로 볼록한지 y축과 교점이 뭔지 어디 안 지나가는지 꼭지점이 얼마인지 말해달라는 거야. 자신 있으면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한번더 연습해보죠. 3 꺼내시고요. 이렇게 됐죠? 자, 플러스 5는 안 건드립니다. 그럼 요거 빼기 1, 요걸 절반으로 한 빼기를 더했다? 뺐다. 제곱을 한 거를 참. 자, 앞에 빼기 1에 제곱이 되고요. 요 앞에 세 사람은 이제 짝이 돼서 빼기 1에 제곱이 됐고요. 나머지 사람은 3이랑 곱해서 5랑 계산이 돼서 플러스 2가 되는 걸로 잡으면 돼요. 꼭지점은 1, 2다. 맞아. y절편은 0, 5가 맞고 위로 이렇게 가니까 아래로 볼록해. 맞아. 엄마 맞는 얘기들 다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과 그 왼쪽은 움직이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여기 x가 1보다 클때 그렇다. 여기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고? x가 점점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한다. 여긴 x가 증가할수록 y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라는 거. 그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항상 요 문제가 나오면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를 쓰는 게 좋아. 여기다가 이걸 다 집어넣어 봐. 그게 권장 사항이야, 책에서.
9 빼기 1은 9니까 a 빼기 b 더하기 c. 영사는 0이다. 아니. 4다. 0, 0, c. 1, 1은 1이다. a, b,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얼마? c는 4인 거 다 알려져 있고. 그러면 ab만 찾으면 되잖아.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 깔끔하게 계산 끝나겠다는 계획 나오는 거지. 그거야. 이걸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기계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요령을 좀 배워놓고 기억해야 돼.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림만 보고 ABC의 볼을 다 맞춰라. 이때 공식이 좀 필요해. 맨날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좀 기계적인 절차가 있어. 자, 일단 A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가장 쉽죠. A의 부호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면 0보다 크다, 아래로 내려가면 0보다 작다 이고요. C의 부호는 어떻게 해요? Y절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Y절편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건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Y절편 보고서 결정해주면 돼. 그 다음에 B의 부호가 조금 하여튼간 공식이 좀 있어. 그래서 그 공식을 맨날 따지는 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쏠게. Y축보다 꼭지점이 왼쪽에 있잖아? 그럼 AB의 부호가 같아요.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AB의 부호가 달라. 외울 때 같다 이렇게 외워. 같다.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없어. 밑으로 내려와도 아무 상관없어. 같다. AB의 부호가. 그럼 A가 플러스일 땐 B도 플러스. 같으면 그렇게 돼요. 다르면 이걸 반대로 쏴주면 돼요. 이거 다 요약한 거야. 원리가 뭡니까? 원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이 사람을 문자 있는 그대로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책의 공식에 이것만 보여주고 꼭지점의 x좌표는 이 공식으로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이걸 매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법칙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야. 이 사람으로 원래는 하는 거야. 이걸 아까 그 공식 같다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야. 만약 이 a분의 b가 지금 꼭지점이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작겠죠. 그때 a가 플러스면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b는 뭐가 돼? 플러스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이 나오게 된 건데, 예. 그런데 언제 맨날 이러고 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얘기로는. 이쪽 사례는 요걸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한번 잘 빗대어 보면 금방 이 결과 왜 나오는지 알수 있을 거고요. 갑시다. A 부호는 플러스, C의 부호는 마이너스, B의 부호는 여기 왼쪽에 있단 말이야. 같다로 외웠는데 A와 부호가 같아야 해요. 다시 한번 요것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A는 마이너스, 위에 있으니까 C는 플러스, 오른쪽에 있어. 다 쪽에 있죠. 다 쪽에. 다 B는 0보다 커야 돼. 달라야 돼. 이렇게 봐라. 자, 그건 ABC를 구하게 도와줬는데 4, 5번은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해, 사실은. 그래서 ABC는 쉬우니까 냅둘게. 4, 5번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상상과 추리가 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얘는 뭘까? 이렇게. 이거는 알겠는데 얘는 뭘까? 자, 요 사람은요.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X자리 1을 대입하고 나온 결과를 점으로 찍은 이 파란색이에요. 1,뭐다? 0. Y좌표가? 근데 이제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게 ABC도 한거 아니야. 그게 0이라고. 0보다 크지 않아.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추리를. X, 그치, X에 마이너스 1을 넣나 봐. 그럼 그게 어디냐? 여기죠. 그 점이 이거예요. 양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양수가 나왔죠? 맞죠? 네. 0보다 크다 했잖아. Y좌표가 0보다 큰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자, 한번 더.
이번에 이런 연습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서 그냥 별로 오래 안 걸려야 돼. 차잔, 찬, 찬, 찬 이렇게 따다. 꼭지점은 1,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해. X절편. X절편은 Y가 0이라고 생각해야 나오죠? 즉, 마치 방정식을 푸는 기분이 들어. 맞아. 너 방정식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X는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인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 풀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ABC의 좌표는 다 나왔고요. 넓이는 4 곱하기 4, 16에 나누기 2에서 8이에요. 그 절편 개념 잘 기억해놔. 마치 이차함수를 잠시 이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와 같죠? 잠시 이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요런 거 얘기하는데, ABC의 부호는 되게 쉬우니까 좀 냅두고, 디귿 보자. 왜 이게 나왔을까? X에 뭘 했길래?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길래 저게 나왔겠지.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후에 Y 좌표를 말한 거야. 이거 말하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겠네요. 크게 맞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4A, 2BC가 X에 2를 넣었구나 생각하게 만들고요. 2를 넣게 되면 이 분홍색점의 Y 좌표는 0보다 작아요. 4의 EBC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0보다 0이 0이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곤란해요. 이러면 일단 표준형과 일반형을 가지고서 이래저래 생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부호 판단까지 뭐 잽싸게 공부를 해봤어요.